네, 2022년도 제천시 지역마을관계단 우수단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총관사 지종환입니다. 자, 먼저 국민의회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들고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되어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신재혁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내빈 대원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경제도시 실원에 이어해 주시는 제천시 김창규 시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통과 소통의 회의를 이끌어 가시는 이정림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 단항에 살림을 이끄시는 엄태훈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연합회 지영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형이 청주시 단장이면서 도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사장님의 예명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반대 식구입니다. 이경룡 제천단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제천시 원래 반대 식구였습니다. 저 이문규 우리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이재신 부위원장님이 우리 반대 식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지? 박현 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선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호구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수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군의 임시욱 의원님 참석하셨네. 이경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명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거기도 우리 지역구에요. 김호경 교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문님, 고문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용어 충북 장애인 단체 협의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유경제단 김용수, 원상훈, 최철순, 강근식, 김정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에요, 그죠? 꼭 다 하라고 시키면 안 되지. 우리 자율방자단에 운명동 대표님을 비롯한 이사님, 대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박수 한번 주세요. 표창패 제천식 표창패 지역시 제천시 지역철 강제당 고동한 기획재산은 제천시 지역철 강제당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의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활동에 헌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독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실현에 귀한 공이 큼으로 EFL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9일 제천시장 김창조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연단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자민님 축하드립니다. 안은주님 축하드립니다. 박승태님 축하드립니다. 김영수님 축하드립니다. 홍경수님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전대 추가 꽃다발 전대 하시고 기념 사진 찍으시고 꽃다발 전대 드리겠습니다. 내 꽃다발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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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스크 벗어. 조금만 더 붙으실게요. 예. 여기 촬영할게요. 카메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석구님, 김난진님, 김성남, 김상진님, 장기민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은님 표창패 제천시 지역관계단 기약해서는 제천시 지역관계단으로서 특별한 사명감과 공사정지를 지역의 자연재난재방 및 대응 활동에 헌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시련의 귀한 공의 통으로 이에 드립니다. 2020년 10월 9일 제천시 김창규 축하드립니다. 최영우님 축하드립니다. 김규정님 축하드립니다. 최규정님 최석구님 김남진님 정상진님 장임식님 축하드립니다. 조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다 기념사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봐주세요. 여기 카메라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연숙님, 최재현님, 윤승란님, 장경신님, 박서롱님, 최규민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면 단장 김승현. 대한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공사 정신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했고, 특히 재난예방 및 복구에 솔선수범을 했으며, 안전문화 운동을 위한 의식교육과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크게 기여한 바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내립니다. 2021년 12월 9일 제천시위원장 이장 축하드립니다. 우리 당원 안순자님 축하드립니다. 김병학님 축하드립니다. 김다현님 한영수님 축하드립니다. 최계현님 김순남님 다음은 장경신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선우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최금임님 축하드립니다. 가운데 쪽으로, 앞쪽으로 여기 끝에 조금만 동그랗게 모일게요. 저쪽에서 좀 동그랗게 좀 보여주세요. 표창장, 제천시 자율, 지역자율관계단 박수훈. 귀하는 평소 재난 예방 및 복귀에 힘쓰며 안전문화 운동을 위한 의식교육과 현장 훈련 참여로 사회적 안전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표창을 드립니다. 21년 12월 9일 국회의원 범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완성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지준환님 축하드립니다. 제이볼테 여기 봐주세요. 선생님 여기 봐주세요. 카메라 좀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자율관계단 최윤전. 귀하는 평소 특별한 사명감과 국가관계로 국가사회 발전에 헌신을 해왔으며, 특히 충청북도 제천시 자율관계단 발전을 이루어지는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전국 자율관계단 연합회 회장 나현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국가관 칭찬해 주신 감사합니다. 네, 기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으로 투철한 사명과 안전 충돌의 정신으로 재난 안전 헌신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제천시 자율관계단 발전에 이바지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충청북도 자율관계단 연합회 회장 지영호 축하드립니다.
회사는 제천시 사람과 굉장히 넘치는 한국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심을 했으며 특히 제 지역 예천군과 안정문화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음 월요일 날 인사 좀 드릴게요. 네, 이번 주말에 큰 경쟁도 해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언어 수련이나 이런 거를 드셔버리고, 거기 안전지를 다 오게 되고, 그러면 실력이는 훨씬 좋은데. 지역과 단대단위한 헌신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시간에 기한 보인 품으로 이에 부탁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제천시 지역 관리단 만나신 대로 축하드립니다. 김영선님 축하드립니다. 김규라님 축하드립니다. 유영희님 축하드립니다. 이충현님 이충현님 축하드립니다. 이종선님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사진 보내겠습니다. 네. 꽃다발 주신 분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천시 수빈 화이팅. 그래도 그것도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어제 국회의원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상을 하나 받고 싶다 그래서 부탁을 해야 돼서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멀리서 우리 도연합회사 지영 회장님, 부회장님, 자 오늘 의원님들 오늘 모두 혼자였는데 같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천시 지역자유관계단장 신주호입니다. 어느덧 벌써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그동안 제천시 지역자유관계단의 활동에 수고하신 단원 여러분들과 오늘 하반기 단원 교육 및 우수 단원 시상식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천시 지역 자율관계단장으로서 임원진과 각 읍면동의 대표님 그리고 여러 단원님들께 내 마을 내가 지키오라는 구호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